칼 각도. 칼 각도가 몇 도? 45도. 면도날과 피부가 맞닿는 각도는 정확하게 45도. 굴곡진 피부에서는 미세하게 면도날을 눕혀 45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부 당겨줄 때도 아프지 않게 당겼는지 안 당겼는지 모를 정도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숨어있는 모근까지 깨끗하게 밀어주는 것이 깔끔한 면도의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정교한 힘 조절. 힘 조절이요? 조절을 해야만 안 아프게 따갑지 않게 잘할 수 있죠. 면도날이 피부 위를 스쳤는지도 모를 만큼 미세하지만 섬세한 힘 조절이 키포인트. 내가 처음에 어려서 배울 때 풍선으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풍선으로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풍선에 면도를 했다고요? 살짝 닿기만 해도 터지는데요? 안 터지게 면도하는 그 기법을 해야만이 달인이라 소리 들었어요. 풍선에 거품질을 하는 명인. 네네. 진짜 안 터지고 가능해요? 네네. 자신만만한 대답과 함께 면도를 시작하는데요. 면도날로 몇 번을 깎아도 어머나 어머나 정말 안 터진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몇 번을 해도 안 터지죠?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터트려볼까요? 오! 깜짝이야. 풍선 여러 번 연습할 때마다 터트렸죠. 그리고 그거를 연마를 해서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안 터지는 날이 더 많았죠. 이러니 자부심을 안 가질 수 없겠는데요? 알고 보니 지난 2009년 대한민국 헤어디자인 기능장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타공인, 미용업계의 유명인이 된 홍수진 씨.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지난 세월들이 오늘날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손을 거쳐간 고객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선 온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주영 회장님 머리를 만져보기는 했죠. 진짜 이렇게 이발을 해가면서 누가 전직 대통령들을 2명, 아니면 3명 만져보겠어요. 가문의 영광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